안녕하세요. 역사 칼럼니스트 권경렬입니다. 예전 문헌들을 읽다 보면 종종 재미있는 표현들이 보이는데요. 그중 하나가 벽이 있다, 벽이 들렸다는 표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덕질한다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벽이 있는 사람은 오늘날의 덕후라고 볼 수 있겠죠. 옛 사람들은 틀에 박힌 삶에 재미를 도두는 것을 통틀어 벽이라고 불렀는데요.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오늘은 역사 속 말렙 덕후 베스트 3를 만나보겠습니다.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말렙 덕후 3위는 레알 꽃길만 걷다간 김덕형입니다. 꽃밭으로 달려간 김구는 거기에 자리를 깔고 누워 하루 종일 눈도 깜빡이지 않고 꽃만 바라보고 있다. 손님이 찾아와도 말 한마디 나누는 법이 없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해도 꿈쩍 않는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박재간은 김군이라는 꽃 덕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본명은 김덕형. 규장각의 설이었는데 근무 시간 외에는 오로지 꽃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꽃봉오리가 아침에 이슬을 머금은 채 떨다가 한낮에 제 몸을 활짝 열고 자태를 뽐낸 후에 석양이 질 무렵 오므려서 서서히 시들어가는 전 과정을 꼼꼼히 관찰하여 그림으로 옮겼습니다. 혹여 꽃의 표정이나 몸짓 하나라도 놓칠까 봐 손님이 찾아와도 일절 말을 섞지 않았어요. 그러니 세상의 뒷말이 무성할 수밖에요. 미치광이라느니 멍청이라느니 손가락질이 그치지 않았죠. 하지만 박재간은 오히려 그의 덕질을 옹호했습니다. 이런 벽이 없는 자는 쓸모없는 사람일 뿐이라며 독창적인 정신을 갖추고 전문적인 기회를 익히려면 김덕형처럼 미쳐야 한다고 찬사를 늘어놓았어요. 김덕형의 열정적인 덕질로 탄생한 작품이 바로 백화보입니다. 이 그림책은 계절에 따라 만나는 온갖 꽃들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피고 지는지, 꽃술의 모양과 잎새 빛깔조차 놓치지 않고 미치도록 섬세하게 담은 채색 화보집이었죠. 김덕형은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건 말건, 자신에게 이득이 되건 말건 주판을 튕기지 않고 혼자 뚜벅뚜벅 덕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연의 경이로움에 무한한 감사와 기쁨을 느끼면서 당시로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일궈냈습니다. 비록 그의 작품 백화보는 오늘날 전해지지 않지만 박재가가 남긴 서문만 읽어봐도 감동이 되살아납니다. 꽃에 미친 듯이 탐닉한 18세기 어느 덕후의 일상이 지금 우리에게도 진한 여운과 향기를 남기는군요. 역사 속 말렙 덕후 2위는 시의 인생을 고스란히 내준 이규보입니다. 이규보는 고려 무신 정권기의 대문호입니다. 그는 9살에 이미 시를 잘 짓는 신동으로 알려졌지만 혼란스러웠던 무신 정권 초기에는 조정에 나아가지 않았죠. 대신 시와 술을 벗삼으며 자유롭게 방랑했는데 1193년 26세 때 지은 시가 동명왕편입니다. 동명왕편은 고구려의 시조 주몽을 노래한 영웅 서사시인데요. 고구려의 역사를 우리 민족의 것으로 만든 일대 전환점이었습니다. 김부식 등 중국을 섬기며 절절맨 이전의 문인들과 달리 이규보는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는지 정체성을 성찰했습니다. 그것은 무신 정권이 추구한 고려의 독자 노선과 잘 맞았어요. 이규보는 최충원이 집권하고 무신 정권이 안정되자 드디어 출사해 당대를 대표하는 문인관료가 됩니다. 이규보는 문화시랑 평장사 같은 고위직에 올랐을 때에도 늘 그래왔듯이 시 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나이 70이 넘어서 이제는 문장을 버릴 만도 하건만 떼어버릴 수 없는 시아리가 있어 그만두지 못한다. 말년에 그는 이렇게 푸념하며 시를 짓고 또 지었습니다. 매일같이 심장과 간을 깎아서 몇 편의 시를 짜내니 기름기와 진액이 몸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라면서도 죽기 살기로 시에 집착하고 매달렸습니다. 남이 시 한 편을 보내면 답시로 수십 편은 써줘야 칙성이 풀렸대요. 오죽하면
주변에서 염려할 정도였고 그럴 때마다 자기도 시아리 때문에 죽겠다고 한탄했습니다. 이규보에게 신은 탐닉이자 중독이고 광증이었습니다. 그의 시아리는 1241년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뒤에야 그쳤죠. 그의 이런 덕력은 당시의 시풍을 호령했고 13세기 한국 문학의 지평을 넓혔다고까지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정말 시에 인생 내준 것이 아깝지 않을 만한 말랩덕후 아닙니까?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역사 속 말랩덕후 1위는 책만 아는 바보 이덕무입니다. 옛날 서울 남산 아래 바보가 살고 있었는데 굶주리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알지 못하였고 오로지 책 읽는 것만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이 바보는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나머지 여러 날 동안 끼니를 잊지 못하고 어머니와 누이가 폐병으로 숨지고 동상으로 손가락이 부풀어 올라도 하루도 손에서 예책을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덕무라는 이름이 버젓이 있었지만 주위에서는 간서치, 책바보라고 불렀어요. 이덕무는 18세기 조선을 살아간 서얼이었습니다. 서얼은 본처가 아닌 첩의 자손으로 출세길이 막혀 있었죠. 책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바보는 아무도 알아준 운이 없고 알아줄 기약도 없는 막막함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처절한 가난과 신분의 굴레가 안겨주는 고통, 절망, 무력감을 오히려 책으로 달랬습니다. 가난하여 책 살 돈이 없었기에 늘 남에게서 빌려봤는데 책을 얻으면 기뻐하며 읽고 중요한 부분을 베껴 적었죠. 그렇게 읽은 책이 수만 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좁쌀만한 글씨로 베낀 책도 수백 권이 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덕무의 책 읽기가 장안의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한겨울에 방에서 호디불만 덮고 자다가 얼어 죽을 것 같아서 공자님 말씀인 논어를 병풍처럼 세워 우풍을 맞고 방고의 역사서 한서를 이불 위로 입대어 덮고서야 겨우 동사를 모면했다는 일화가 전설처럼 전해졌고요. 식구들이 굶는 것을 보다 못해 맹자 한지를 팔아 밥을 지어 먹은 일도 회자되었죠. 자괴감을 느낀 그는 같은 신세인 친구 유두공을 찾아갔습니다. 이보게, 오늘 맹자님이 나에게 밥을 지어 주었다네. 이덕무의 자조에 유두공은 좌시전을 내다 팔았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막걸리를 받아와서는 이번에는 좌시가 손수 따라주는 술 한 잔 받으시게 이렇게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두 사람의 자조와 너스레 속에는 동병상련의 정이 돈독한데요. 이런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끝에 정조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1779년 이덕무는 유두공, 박제가 등과 함께 규장각 초대 검서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정조는 이덕무를 각별히 총애해 가까이 두고 문서 정리, 자료조사, 원고 교정 등을 맡겼습니다. 또 규장각 편찬물뿐 아니라 스스로의 저작을 남기라고 권유하여 이목구심서, 사소절 등 이덕무의 담백하고 세련된 작품들이 세상에 알려지도록 도왔습니다. 순위 밖에는 돌에 미친 남자 수사 김정희가 있습니다. 꽃, 시, 책도 모자라 돌에 미치다니 원. 추사는 1851년에 함경도로 유배를 떠났는데 그곳에서 귀신 들렸다는 돌들을 연구한 끝에 선사시대의 돌도끼와 돌화살촉임을 밝혀냈습니다. 북한산 비봉에 서있던 비석도 여러 차례 탁본을 떠서 무학대사비가 아니라 진흥왕 순수비라는 걸 입증했고요. 김정희는 단순한 돌덕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금석학은 고증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황당무계한 설을 검증함으로써 세상에 기여한 거죠. 자, 그럼 이덕무님께 이 상장을 드리겠습니다.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역사 속 말랩덕후 활자 중독대상 이덕무. 위 사람은 아무도 알아준 운이 없고 알아줄 기약도 없는 막막함에 굴복하지 않고 공자를 병풍으로 삼고 맹자에게 밥 짓게 하는 독서 고수의 반열에 올라 처절한 가난과 서얼 신분을 극복한 것은 물론 정조 임금의 총애까지 얻었으므로
책을 수면제나 장식용으로 쓰는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공경률의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제작진 일동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사의 말렙 덕후들을 만나봤는데요.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제대로 이루려면 미친 듯이 해야죠. 그걸 책바보 이덕무는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기이하고 빼어난 기상이 없으면 어떤 사물이든 모두 속됨에 빠진다. 산에 이 기운이 없으면 흙 부스러기요. 물에 이 기운이 없다면 썩은 오줌이다. 덕후는 대개 이덕무처럼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지 자신의 길을 의심치 않으니까요. 덕질은 그래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는 법입니다. 공경률의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여기서 마칩니다. 우리 함께 덕질해요. 덕질해요.